연애 구형슬입니다. 네, 저는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에서 이 경기지역화폐를 곳곳에서 알리며 돌아다녔는데요. 오늘은 이 경기지역화폐 31에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하, 이거 월클이야 뭐야, 경기지역화폐 플렉스해버렸지 뭐야. 자, 그럼 감독님, 오늘 저는 경기지역화폐 중에 어느 시군에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하러 다니면 되는 건가요? 제비뽑기예요? 고르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요 꼬아이를 뽑아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어! 김포가 나왔어요! 잠깐만! 다 김포 아니야? 김포네, 다! 뭐야! 미역 김포? 아, 이거 뭐야? 조작방송 아니에요? 김포 맞잖아요! 다 김포였어요! 근데 김포면은 김포페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그럼 누구세요? 아,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청 일자리 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진 중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지역화폐를 알리러 온 경기도청에서 온 구영슬 기자인데요. 네. 오늘 그럼 김포페이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아, 네. 일단 제가 카드 3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모두 다른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 끝에 요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3만 원 충전된 카드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3만 원으로 김포페이로 하루를 살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땡땡이? 땡땡이요? 네, 땡땡이를 좀 치고 싶은데요. 그럼 뭐 게임 한판 하러 갈까요? 게임을 어디서 할 수가 있어요? 게임 PC방이죠. PC방에서 이 김포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네, 가능해요. 오, 그러면은 네. 플렉스하러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PC방이 된다고? PC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와, 땡땡이다! 주원이 여기 앉으세요. 그럼 게임 잘해요? 제가 또 한 게임 하죠. 어, 그럼 저랑 한판 하실? 콜! 아, 땡땡이도 치고 너무 신난다. PC방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에. This is Sparta! 아니, 왜 자꾸 아이템 쓰시냐고요? 주원이? 매너 게임 합시다. 저를 진짜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오, 아. 봐봐. 봐봐. 실력 나온다, 이상해. 저 너무 덥네. 좀 내가 지금 칼로리 소모 너무 커가지고 좀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주머니? 저 감독님들 뭐 드실래요? 쇼다리. 쇼다리? 쇼다리 10개? 어, 많이 시키는 거. 괜찮아요. 김포페이 플러스가 있지. 경기 지역별로 누가 PC방에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어요. 쇼다리, 쇼다리. 오! 속도 언제 나오나 했더니, 와, 멋있겠다. 이야.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나 배고파서 다 시켰어. 주머니 왜 이렇게 줄지를 안 잡는지? 저희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욕심 많이 물잖아요. 김포페이랑 다 되니까 감독님, PD님들 다 와서 드세요. 좀 같이 드세요. 맛있죠? 싸우지 마시고 아까 쇼다리 저희 결제할게요. 네. 김포페이로 결제할게요. 네? 네? 왜요? 얼만데요 지금? 34,000원입니다. No, God, please, no! 아까 그 게임비를
생각 못했네. 그래서 3만원 넘은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사 먹어서.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갑을 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버스요? 저 교통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김포페이 카드에는 교통카드 기능도 들어있어가지고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어요. 교통카드 기능이요? 네. 그럼 뭐 버스, 지하철, 택시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김포페이 하나로 다 돼요. 와, 안 되는 게 없네요. 네. 어, 버스 왔다. 열심히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홍보해서 김포페이를 널리 알리고. 네, 꼭 그래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김포시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통목각으로 제작하는 공방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방에서도 김포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저한테도 좋고 오시는 참여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서 김포페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체험 한번 해보실까요? 직접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오, 네, 좋습니다. 경기지역 화폐 알리미의 김포페이 홍보여정.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김포페이로 공방 체험을 하며 김포페이 홍보 문구 각인에 영혼을 담아봤는데요. 우리가 김포페이로 한번 플렉스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김포페이로 아까 결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김포페이 카드 말고도 모바일 QR 결제가 가능해요. 모바일로요? 네. 김포페이 핸드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요. 김포페이로 하루 살기 해봤는데요. 정말 스마트한데요? 구기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 김포페이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PC방부터 버스, 그리고 이 공방 체험까지. 얘가 월클이네. 경기지역 앞에 김포페이 플렉스!